마동석으로 시작해서 마동석으로 끝난 시원한 액션이 담긴 영화 무엇이 있을까요? 다섯 편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 작품 이웃사람입니다. 영화 이웃사람은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한 빌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열흘 간격으로 또 다른 살인사건이 일어나며 빌라의 주민들은 모두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연쇄살인마와 같은 빌라에 사는 주민들의 공포감이 관객에게 전이돼 몰입감을 더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17년작 범죄도시입니다. 하얼빈에서 넘어온 범죄 조직. 기존의 조직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잔인한 사건들을 계속 일으키는 장첸 일당. 경찰은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영화 범죄도시는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조선족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경찰의 이야기입니다. 후속편 모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마동석의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2018년 개봉한 성난왕소입니다. 조직에 몸담았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수산시장에서 건어물 유통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주인공의 아내가 어느 날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어 납치범은 전화로 주인공을 도발하고 폭발한 주인공은 바로 아내를 찾아 움직이게 됩니다. 스토리는 기존 마동석표 느낌하고는 좀 다르지만 마동석 특유의 시원시원하고 폭발하는 액션은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2019년 작품 악인전입니다. 천안에서 살인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비슷한 수법을 눈치챈 형사는 동일범의 연쇄살인을 의심합니다. 이후 연쇄살인마는 새로운 타겟을 찾아 또다시 살인을 시도하지만 하필 만난 상대가 바로 거대 조직의 보스인 마동석. 결국 연쇄살인마는 살인에 실패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연쇄살인마의 칼에 찔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마동석이 형사와 공조하여 복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연쇄살인마도 마동석을 만나면 골로 간다는 참교육을 보여준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다섯 번째, 나쁜 녀석들 더 무비입니다. 교도소의 죄수들이 타 있는 호송버스가 갑자기 습격을 당하고 죄수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도망간 죄수들을 체포하기 위해 특수범죄 수사과를 구성합니다. 영화 나쁜 녀석들은 드라마 시리즈를 영화로 제작한 극장판입니다. 개봉 후 호평을 받았으나 마동석의 액션만큼은 볼만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 영화였습니다.